다시 군소를 잡으러 한번 떠나봅시다. 야, 오늘 해가 니엿니엿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군소야. 자, 여러분, 여기 군소를 발견했는데 아 너무 작아요.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작다. 너무 작아. 거의 손가락만 한데 이런 애들은 차마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자, 군소 또 있어요. 얘는 두 마리가 겹쳐 있는데 다행히 뭐 그짓거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둘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죠 이것도. 자, 이것도 꺼져. 여러분, 군소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은데 다 진짜 이만한 사이즈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처럼 돼요. 자, 이 지금 여기서 공기놀이를 하면은 동물학대예요. 안 돼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커다란 군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는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곳에 없거든요. 생각보다 얕은 곳에 있어요. 군소야, 군소야, 어딨니? 군소야, 외국인이 널 잡으러. 군소야, 와, 얘도 너무 작다. 안녕 군소야, 제발 주먹만한 거라도 한번 나와라. 아, 그 많던 군소가 다 어디 갔을까요? 군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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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군소야, 분명히 군소가 있을 거예요. 와, 나타났다, 나타났어. 거대 군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이차, 어이차,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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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해라. 어우, 이거 쇠 휘는 거 보이세요? 와,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거대 군소. 거의 뭐 이거는 핸드볼만 하죠. 리프팅 해도 되는데 동물학대예요. 여러분, 군소 보여드릴게요. 자, 군소야. 어, 야, 와, 제가 주먹 꽤 큰 편이거든요. 와, 좋았어, 좋았어. 이게 군소가 진짜 강아지만한 군소도 있대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잡은 적은 없고. 야, 이것도 무게가 지금 1kg은 되는 것 같은데. 야, 머리 핀다, 머리 핀다, 머리 핀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군소를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제가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 이 군소를, 이 거대한 군소를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따라와. 자, 여러분, 이 군소 손질이 좀 잔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군소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어우, 어우, 몸을 웅크리네요. 어우, 야, 이 느낌이. 어우, 어우. 자, 여러분, 이 군소 손질이 좀 잔인하니까요, 비위 약하신 분들은 돌리세요. 채널 돌리세요. 자, 군소 일단 배를 갈라야 됩니다. 자, 군소의 배를 갈라야 돼요. 저도 처음 할 때 되게 징그러워서 못했는데 뭐 이제는 뭐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쫙 찢어져서 안에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 거대하잖아요. 자, 내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과감하게,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자, 여러분, 그 컸던 군소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군소야, 미안해. 사실 나도 마음이 약해서 좀 미안하긴 하다. 자, 그리고 진짜 걸레 빨듯이 이게 진짜 얘네 점액질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진짜 쫙 짜줘야 돼요. 쫙, 쫙. 이 느낌이 굉장히 좀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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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아까 그 컸던 군소가 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진짜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자, 이제 군소를 이걸 끓일 건데 군소는 물을 굉장히 적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수분이 너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물 없이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군소를 회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자, 여러분,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군소를 넣을게요. 군소를 넣으면 아마 여기에 거품이 일어날 거예요. 자, 군소 입장. 자, 지글지글 자글자글 군소가 끓여지고 있습니다. 군소 몸에서 뭐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미친 듯이 딱하거든요. 근데 뭐지? 색깔이 왜? 자, 일단 지금 어차피 뭐 한번 데치는 과정이니까요. 데치고 한번 더 튀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군소를 끓일 건데 오래 끓여야 됩니다. 15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와요. 자, 여러분, 군소를 다 끓였더니 아, 물 색깔 보세요. 와 이거 괜찮은 거지? 일단 물 버리고. 자, 여러분, 아까 그 커다란 군소 어디 갔죠? 지금 왜 이거 손에 뭐죠? 자, 군소가 이만해졌어요. 자,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몇 조각을 내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안 질기고 되게 잘 잘려요.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데폈거든요. 너무 이제 튀김 조각의 크기가 작으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 크기로 자 하고 튀김가루에 묻혀볼게요.
담가. 자, 분소를 잘 버무려 줘야 돼요. 잘, 아주 잘, 아주 잘. 왜냐면 식감이 좋아야 되거든. 아주 잘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지. 자, 그리고 이 군소를 이 튀김가루에 묻힐게요. 이 튀김가루를 잘 묻혀야 돼요. 잘 튀겨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거니까요. 아, 무섭다.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아, 무서워. 무서워. 튀기면은 솔직히 더 맛있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군소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이제 패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묻혔습니다. 자,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튀겨도 될 것 같거든요. 아, 항상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군소 입장! 비록 내덩이지만, 아, 진짜 바싹 튀겨져야 되는데. 야, 진짜 지금 수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분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군소 튀김이에요. 아,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제 지금 카메라가 구독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자, 여러분, 이 군소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군소 튀김 먹는 사람 솔직히 이거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와, 씨. 에? 뭐야? 그냥 튀김 옷이네? 일단 얘. 자, 소스는 튀김엔 간장이죠. 먹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소야 죄송합니다. 그 군소의 친구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군소 제가 리벤지라고 했는데 죄송한지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와,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 점 먹었거든요. 근데 이 군소의 이 질긴 식감이 아무리 튀겨도 없어지지 않나 봐요. 꽤 오래 튀겼거든요. 지금 이 튀김가루가 탈 정도로 튀겼는데, 와, 이 먹었을 때 일단 조개튀김 같은 경우는 튀김 맛과 그 조개의 맛이 좀 잘 어우러졌는데 얘는 먼저 튀김 맛이 나요. 그 다음에 퍽 같은 맛이 나요. 와,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여러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소야 죄송하고 군소 친구야 죄송해. 이런 거 잘 먹는 사람한테 진짜 이거 좀 한번 진짜 이거 드려보고 싶어요. 아, 꼴도 보기 싫어. 아, 진짜 맛있게 제가 군소 리벤지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빵이에요. 와, 이제 다시는 안 먹는다 진짜.